어, 이거거든요. 저는 뭐 끝까지 다 상관없어요. 미소가 지금 상관없거든요. 아, 좋네요. 네. 술은 절대 안 되겠네요. 또 영화 봐도 돼? 아, 가능. 5시 전. 출발! 공식적 일단 썸남 썸녀. 공식적으로. 여자랑 만나고 말 섞는 거? 동네에서 오랫동안 만났던 친구거나 학교 동창이거나 그렇다면 야, 시간 되면 밥 한 끼 하자 할 수 있잖아요. 그래도 질투심이 많아서 여자는 여자잖아요. 아, 여자는 여자니까. 이게 지금 어찌 보면 지금 썸남 썸녀라 했잖아요. 네. 이게 지금 미리 지금 들으라고 한 소리거든 지금 이게. 이게 지금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너 들으라고 한 소리예요 지금. 네. 아, 건들지 마세요 이 남자. 오케이, 좋습니다. 어, 좋습니다. 남자랑 단둘이 만나고. 단둘이 만난다? 네. 예를 들어서 만약에 뭐 일적인 부분 때문에 뭐 만날 수도 있잖아요 사실은. 그래도 단둘이는 안 된다? 그래도 단둘이는 조금. 어. 네. 썸남과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한가 이거거든요. 저는 뭐 끝까지 다 상관없다 생각합니다. 오. 오, 갑자기 입가에 미소가 지금. 잠깐만 지금. 너무 좋아하는데. 야. 오, 지금 갑자기 입가에 미소. 행복한 미소가 지금. 아, 아니, 아니에요. 아. 저도 똑같이. 아, 잠깐만. 오늘 지금. 잠깐만요. 오늘 두 친구. 잠깐만. 야. 두 분 오늘 또 불금이거든요. 아, 좋네요. 네. 좋네요. 어, 여자분이 먼저 좋네요. 그렇죠. 좋은 만큼 또 좋은 시간 보내시길. 본인 생각하시는 바람의 기준. 이성이랑 단둘이 연락을 해서 예. 약속을 잡는 거. 일상적인 질문을 한다든지 갑자기 뭐해 이렇게 물어봐서 뭐 심심하면 같이 밥 한 끼 먹자. 전 이런 거 여기서부터 이해를 못 하겠어. 연락은 할 수 있지만 굳이 만나야 되나 둘이. 오랫동안 알게 지낸 친구여도 안 돼요. 저는 안 싫어요. 일적인 거에 대해서 뭐 갑자기 뭐 아, 그건 괜찮아요. 일적인 거에 대해서 괜찮다. 괜찮은데. 그래서 일적인 걸로 해서 괜찮아서 둘이서 식사는 괜찮고 굳이? 굳이? 둘은 안 되는 것 같아요. 단둘이 술은 절대 안 되겠네요. 어. 절대 안 절대 되고 절대 안 돼요. 아, 저도 저도 이성이 없어요. 아, 진짜로? 네. 약간 남사친 이런 걸 좀 많이 안 두는 타입이시구나. 어, 네. 제가 약간 그런 거에 스트레스를 좀 많이 받는 편이어서 어. 저도 안 둬요. 그냥 스킨십 하는 것부터가 내 남자친구가 다른 여자와 그냥 오랜만에 만난 친구인데 야 반갑다 프리허그. 아, 그 정도는 괜찮죠. 손을 이렇게 약간 깍지 껴서 정신적인 바람이 더 안 좋다고 생각하는 사람으로서 네. 다른 사람한테 좀 호감이 드는 순간부터가 바람. 단둘이 술을 먹는다 그건 안 되죠. 술은 안 된다. 밥은 된다. 밥은 돼요. 근데 밥을 먹다 갑자기 어 아우씨 고기 먹다 보니까 소주 한잔 땡기는 소주 한잔 할까? 요거는 시간이 좀 어. 이르면 괜찮아요. 아, 해가 떠 있으면 괜찮다. 네. 해가 졌는데 삼겹살에 소주는 요건 바랍니다. 아, 둘은 좀 그렇죠. 제 남자친구가 그 여자한테 친구인 상태여도 예. 의지를 하면 안 돼요. 여자인 친구한테 연애 상담은 진짜 별로예요. 숨기지만 않으면? 숨기지만 않으면? 자기야 나 알지 예전부터 알고 지낸 나 우리 동창 예지 예지랑 술 한잔 해도 돼? 요렇게 말하면 괜찮다. 네. 그러면 둘이 영화 봐도 돼? 아, 가능. 오, 영화까지? 오, 여기는 영화? 영화요? 단둘이요? 응. 어, 안 되죠. 안 된다. 오케이. 어떻게 되시나요? 네, 저 몰래 만나서 술을 마신 거. 밥은 괜찮나요, 혹시? 밥은 괜찮아요. 어, 몰래 밥 먹는 게 괜찮나요? 지금 몰래라는 정도는 전제... 괜찮아요. 아, 그러니까 내가 연락했는데 연락 안 되길래 너 뭐해? 알고 보니까 내가 모르는 여자랑 단둘이 몰래 밥만 먹었어. 이건 그래 밥 먹었어? 이해해 줄게. 낮에. 낮에? 네. 밤에 먹는 밥은 안 돼요. 낮 몇 시? 정확한 기준 몇 시? 5시 이전. 5시 이전? 5시 이전에 밥을 먹는 거는 몰래 먹었다는들 이해해 줄 수 있다. 네. 하지만 헤어진 거예요. 아, 그리고 아, 그리고 헤어진 거. 근데 밥을 먹다가 아, 야, 밥 먹는데 좀 고기만 먹기 심심하잖아. 소주 한 잔 안 돼요. 안 돼. 네. 밥만 먹어야 돼. 5시 이전. 네. 하지만 그때는 몰래라도 괜찮지만 5시가 끝나고 나서 팔을 해야 돼. 맞죠? 일단 의상이 굉장히 약간 그 모델 분들이 많이 좀 이용하시는 맞죠? 너무 튀지도 않고 그렇다 너무 또 평범해 보이는 것 같지만 굉장히 꾸밀 건 다 꾸민 평범하게 입었습니다. 퇴근하고 아, 온 거라서 퇴근하고 오신 거에서 평범하게 입었다. 네. 마음 먹고 입으면 뭐 난리 난다. 아니요. 잠깐 휴학하고 직장에서 일하고 있어요. 병원 쪽? 네. 아, 병원 쪽에서 혹시 환자로 근무하고 계신가요 혹시? 아니요.
환자 아니죠? 네. 간혹 이제 환자 일하시면서 나이롱으로 돈을 버시면서 아. 너 직업이 뭐야? 나 환자야. 그러면 돈은 어디서 받아? 보험회사에서 줘. 이런 친구들이 계시거든요. 그건 아니시고. 네. 전 저를 좋아해주는 남자면 괜찮습니다. 아, 진짜로? 네. 본인을 좋아해주면 다 괜찮나요? 네. 만약에 본인 남자친구 헤어지고 제가 대시 한번 받아주나요? 제가 되게 사랑해주면? 아이고 표정 이 새끼가 돌았나 약간 그런 표정? 네, 나이 차이가 너무 안 나는데 잠깐만 죄송한데 지금 저 나이를 몇 살 정도로 예상하신 건가요? 32? 예, 더 많습니다. 좋습니다. 추워요. 춥죠? 아우 이 또 추울 때 이렇게 또 커플끼리 오면 또 따뜻할 텐데 여자 둘이서 아주 더더욱 추워지겠네요. 농담이고 오늘 강남에는 어떤 일 오셨나요? 아, 술 먹으러 왔어요. 혹시나 괜찮은 남자가 있으면 뭐 나는 뭐 헌팅할 생각이 있다. 혹시 우리 여기 네. 이렇게 내숭 떠는 분들이 가장 먼저 헌팅 가자고 했어요. 가장 좋아하시더라고 그렇죠. 이렇게 내숭 떠는 분들이 차라리 오히려 이런 분들이 더 담백해. 근데 생각하는 분들이 뭐 제일 맞잖아요. 잘생긴 남자요. 잘생긴 남자. 전 섹시한 남자. 섹시한 남자. 근데 섹시한 남자가 되게 약간 좀 추상적이잖아요. 좀 어떤 면에서 좀 섹시하다? 분위기가 섹시한. 분위기가 섹시한 남자. 그렇다면 그 분위기가 섹시하다는 의미에서 저는 한 100점 만점 몇 점 정도 될까요? 예. 네. 섹시해. 예, 딱 섹시로만 봤을 때 한번. 20점? 100점 만점 20점. 네, 죄송한데 100점 만점 20점도 좀 열받는데 웃음소리가 예, 알죠? 그 느낌 알죠? 옆에서 이렇게 웃으면 더 짜증나는 거. 저는 그럼 잘생긴 그런 기준에서 100점 만점 몇 점? 하나 둘 셋 20점? 다행이요. 저는 2점인 줄 알고 코에 점 있는 분들이 되게 좀 미녀의 좀 대명사였잖아요. 뭐 찍은 거예요. 진짜로? 네, 제가 약간 코가 콤플렉스거든요. 근데 약간 코에 점을 딱 찍으면 뭔가 그냥 기분이 괜히 뭔가 좀 코가 높아 보이는 것 같고 나이가 실례지만? 25이 저는 남친구가 있어요. 장거리 되게 보고 싶을 때 못 보고 좀 아플 때 못 보고 그게 좀 슬프긴 한데 또 그만큼 애틋함이 있으니까 만나면 그렇죠. 썸남과의 스킨십은 어디까지 가능할까 이런 질문도 한번 했었거든요. 뭐 상관없을 것 같은데. 서로 네. 마음을 확인했으니까 상관없다. 나도 나 또한 남자친구랑 처음 만났을 때 같이 있었다. 맞죠. 그렇죠. 솔직하신 모습 좋습니다. 자 우리 남성분 우리 여성분의 좀 어떤 부분이 좀 호감이 간다? 일단 성격이 너무 좋고요. 착하고요. 그리고 너무 이뻐서. 너무 이뻐가지고. 원래 막 너무 이쁘다 얘기하면 이렇게 미망하게 이렇게 말할 법도 한데 전혀 그런 반응 없이. 일단 노래를 너무 잘 부르고요. 그리고 잘생겼잖아요. 옷도 잘 입고. 보세요 반지도 이렇게 세 개 시키고 있어. 봐봐 이거. 그럼 이거 쉽지 않거든. 이거 웬만한 싸움꾼 아니면 이거. 그렇죠. 사랑은 소리 없이 찾아와. 이 정도. 잘한다.